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기업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최초에 신설하실 때, 면허 추가하실 때, 건설업 양수도 하실 때, 그리고 실태조사에 의한 기업 진단 명령을 받으실 때 기업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건설업 기업 진단이란 건설업의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를 계산해서 건설업의 실질 자본을 계산하고 이 건설업의 실질 자본이 업종별 최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단순하게 자본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제표상 자산에서 부실 자산을 차감하고 자산의 증가분을 더해서 실질 자산을 계산하고 겸업 업체의 경우에는 겸업 자산을 빼서 건설업의 실질 자산을 계산하는 식,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사례는 금속창호 공사업과 샤시 제조업을 겸하는 업체의 사례이고, 공사업의 매출은 60억, 샤시 제조업의 매출은 40억, 6대 4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BS상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이 10억이고, 재무제표상 부채가액이 2억 원인 경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은 10억에서 2억을 뺀 8억 원이 자본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 자본이야 뭐 당연히 충족되지 않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보면은 건설업 기업 진단 지침에 의해서 계산된 부실 자산이 4억 원이고 겸업 자산이 2억 4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게 된다면은 건설업의 실질 자산은 3억 6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재무제표상의 부채 2억 원 외에 부의 부채 등 누락된 부채 1억 원을 차감을 하고 총 부채 3억 원에 대해서 겸업 비율에 따라서 겸업 부채 1억 2천을 차감하게 되면은 건설업의 실질 부채는 1억 8천만 원이 되고 아까 먼저 계산한 건설업 실질 자산 3억 6천만 원에서 건설업 실질 부채 1억 8천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해당 기업의 건설업 실질 자본은 1억 8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금속창호공사업은 최저 자본금이 2억 원이기 때문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 진단 지침상의 자산 부채 자본 평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은 회사 제시 자산에서 자산 증가분을 가산하고 지침에서 정한 부실 자산을 차감합니다. 보통 이 부실 자산의 규정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자산가액이 차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 자산으로 열거된 자산은 추출해가지고 자산을 평정하고요. 만약에 겸업 사업을 상시 구분 격리한다면 실지 귀속에 따라서 겸업 자산을 추출하고 구분 격리하지 않아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 자산을 겸업 비율에 의해서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채 평정입니다. 부채는 회사가 재무제표에서 제시한 부채에 누락된 부채를 가산합니다. 금융거래 확인서, 공제조합 융자금 확인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누락되는 부채를 가산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겸업 부채는 차감하게 되는데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시 구분 격리하에서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겸업 부채를 추출하고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 비율에 의해서 부채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를 차감하여 실질 자본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기업 진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업 진단은 각각의 진단 기준일을 가지고 있고 신설, 업종 추가, 양수도, 분할합병, 자본 변동 등에 따라서 기업 진단 기준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